재소자 그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몸은 비록 죄인되어 갇혀 있어도 학원 제3회 차 선혜맨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는 일에 발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매일 새끼니의 음식을 먹으며 보이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발전을 위한 자신감과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스스로 몸바쳐 삶을 개척할 때에 보람된 자신의 생활과 함께 스스로의 행복을 힘차게 가꾸어 나가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미처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한 머리글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소자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눈물과 사랑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지은 죄의 이면에는 사정도 있고 진실한 참회도 있다. 물론 어떠한 사정도 죄를 용납할 수는 없지만 결코 남의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우리는 대부분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재소자들 역시 어떻게 내가 이런 곳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비공식 자료이기는 하지만 얼핏 벌금 전과자까지 합하면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전과자이고 현재 구속된 사람들 중 약 27% 정도는 억울하게 살고 있다는 방송 보도를 들은 일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리라. 문제는 한 번의 실수나 억울하게 구속되어 지옥의 고통을 받는 재소자들에게 사회의 따뜻함과 인간의 훈훈함으로 힘과 용기를 주고 두 번 다시는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진정한 불공은 절에 있는 동상 부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어려운 부처님께 나누어주고 기도란 자기 가족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비의 실천행으로 공덕을 지어 잘 될 수 있는 원인을 만드는 것임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독자들이시여, 인연 따라 실천하는 공덕으로 날마다 좋은 날 만들어 가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 드립니다. 서길봉 합장 봉수. 스님께서 약 22개 교도소의 정기법회 법문과 정기교육 강의 또 불교대학을 만들어 기초교리반과 전문교리반 그리고 무기수 사형수와의 자매결연 등을 맺어 지내셨다고 했는데 그 열정이 그대로 묻어나는 글이었습니다. 생불불사, 평소에 스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시지요. 스님께서는 사찰을 짓는 것이 꿈이 아니라 그 사찰들을 바르게 운영하고 불법을 바르게 익히는 불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희망이고 꿈이라고 하셨는데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바른 불교,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 방송을 개국하게 되셨지요. 스님께서는 오뚜기를 쓰러뜨리겠다는 의지와 노력으로 매사에 임한다면 어떠한 어려운 일도 무난히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여기
좋은 글이 있어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대 눈송이 되어 떨어지면 나 밤이 되어 함께하고 그대 괴로움에 뒤척이면 나 잔잔한 음악 되어 풀어주리라. 그리고 그대 추위에 손이 얼면 나 벙어리 장갑 되어 녹여주고 그대 힘들어 비틀거리면 나 그대 지팡이 되어 세워주리라. 우리 불자님들, 존경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마우신 부모 형제나 자신을 지탱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자식들에게 풍요로운 마음 지니시기를 기원드리며, 몸은 비록 죄인되어 갇혀 있어도 학원 제3회차 선혜민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